그런데 지금 계속 들어보니까 지금 테러범들이 굉장히 정보도 잘 갖고 있고 침투도 쉬웠고 이런 거 보면 미얀마와 북한의 관계가 생각보다 끈끈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은 미얀마까지 가게 됐을까요? 원래는 이제 미얀마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7박 18일 동안 인도, 스리랑카 등의 서남아시아 비동맹 국가들 그리고 이제 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이제 돌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에서는 남한보다는 북한이 좀 우위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비동맹 국가들이 한국이 미국과 같이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비동맹 국가들의 친구가 아니다. 예컨대 1975년에 비동맹 회의가 열릴 때 북한은 초청을 받았는데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갔다가 아예 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내쫓겨가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북한에 비해서 비동맹 국가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더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비동맹 국가였던 당시 버마, 미얀마를 갈만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평가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미얀마가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남한과 관계를 맺었을까라는 데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당시 그 장기 순방이 길에 오른 상황이 국내가 그 전에는 막 무슨 장영자 이철이 금융사기 사건, 명성그룹 사건 또 직전에 한 달 전에는 그 칼기 소련 미사일에서 격추됐던 그야말로 이 사회가 너무 혼돈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나라를 비워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70년대 말부터 계속된 경제 위기 때문에 80년대가 되면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잘못하면 한국 경제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게 안 좋은 데다가 김영삼 당시 이제 이 야당 지도자죠. 단식 투쟁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민주산업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야당의 어떤 민주화를 하는 세력들을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막 도둑인데 막 이게 무슨 뭐 저 홍길동처럼 영웅으로 취급받는 막 이런 사건들이 누구였죠 그게? 그게 대도 조세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뭐 부잣집만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나눠준다 막 사실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돼요. 근데 다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도야. 큰 도둑이야. 뭐 강도죠. 그냥 작은 집은 안 털어. 막 이게 사실은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이런 얘기 있을 때가 세상이 흉흉할 때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입니다. 5.18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역사적으로 권력 기반이 약한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제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뭔가 외부로부터의 힘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드는 예는 이제 조선 건국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 건국 세력이 명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명나라에 공식적으로 사신을 파견을 합니다. 맞아요, 그랬죠. 제발 우리 좀 인정 좀 해줘. 뭐 이런 식의 요청을 계속하는데 이 상황과 조금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두환이 해외 순방 나갈 때 오픈카 타고 이렇게 막 손도 흔들고 꼭 오픈카를 타고 이거 하더라. 그리고 꼭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그 상징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옷 입고 그렇게 항상 나갔잖아요.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잘 미워하기 위해서 당시 뭐 언제 또 해외 순방 갔을 때였는데 방송 보도에서 이렇게 아나운서 멘트가 나왔어요. 귀국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계신 대통령 내외분. 대통령께서는 오랜 감흥 끝에 이강토에 단비를 내리게 하고 떠나시더니 돌아오시는 오늘은 지루한 장막 끝에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아마 하느님도 우리를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 좀비 요청과 상관한다.
약간 수준이? 정말 해외 순방의 그 모습 아주 거룩하게 잘 포장했던 모습을 종종 화면에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야, 당신 내가 아나운서가 아니길, 방송국 아나운서가 아니길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땡전 뉴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땡 하면 전두환 나오는 모든 공영 방송에서. 네. 전두환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저녁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께서는 점프 차림 금소한 복장으로 청진동 골목을 찾아서 청소 상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자기의 그 정당성이 없으면은 이렇게 꼭 보여주기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굉장히 대규모의 인원을 데리고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순방길에 그러니까 장차관만 가는 게 아니라 경제계 인사들, 특히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때 가셨던 분들이 이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우그룹을 이끌었던 김우중 회장, 또 럭키그룹의 총수였던 구자균 회장까지 어벤져스 팀처럼 모여가지고 순방길에 오는 겁니다. 대규모였다면 한 총 몇 명 정도였던 건가요? 그때 그분들 다 포함해서 수행원이랑 뭐 경호원 다 포함해서 163명이었다고 해요. 지금이야 저희가 인도 그러면은 인도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을 같이 갔겠지만 네. 그 당시로서는 조금 그런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갔다? 라기엔 조금 약간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얀마, 버마 이러면 축구 잘하는 나라. 박스컵에 축구는 잘했어요.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뭐 국민들이 네. 월드컵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박스컵에서 축구 잘하면 축구 잘하는 나라 약간 그렇게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제 기억은 어쨌든 네. 70년대에 박스컵에 기억나는 두 나라는 크메르하고 버마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와 버마가 격돌한 결승전 장면입니다. 거기에 축구를 하러 가는데 이렇게 고위급들을 막 데려가고 뭐 경제인을 데려가고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고 처음에는 사실은 순방 국가에 미얀마 포함이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왜 거기를 가려고 했을까? 아 그래서 당시 미얀마에 있었던 그 안기부 직원이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고 북한과 더 가까우니까 위험하다. 또 이제 아웅산 그 묘지는 너무 개방된 곳이니 여기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조언도 했다 그러는데 그게 네. 무시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외교전 펼칠 때 솔직히 내가 나갔을 때는 어떤 승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지금 딱히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 굳이 미얀마로 갔을까 저도 계속 의문이 드네요. 그 전두환의 말에 따르면 네, 산림전? 네 이게 좀 풍부해서 미얀마가 산림전이 풍부하다고? 네, 네. 그렇다고는 하는데 자원외교를 위해서 갔을까? 근데 산림 자원 때문이라면 다른 뭐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도 있었을 텐데요. 인도네시아가 훨씬 더 많은데 보르네오 섬 이런 데가 맞아요. 네. 뭔가 이 미얀마를 갔다는 것 그 설명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좀 납득할 만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뭔가 해주세요. 저는 네. 아직도 왜 미얀마인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미얀마가 이 장기 독재가 있었거든요. 군부에 의해서. 그래서 네윈이라는 이제 군인 출신의 정치가가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서는 상황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7년 단임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그만두고 뭔가를 또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한번 미얀마 가서 보고 오려고 했던 건 아니냐. 아 전두환이 네. 7년 대통령하고 네. 노태우한테 물려줬잖아요. 혹시 그 상황 정치의 노하우를 배우러? 명확히 드러난 건 없는데 이제 1980년 개정헌법에 따르면은 국정자문회의라는 기관이 만들어져요. 네. 이 기관은 직전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국정 참여를 가능케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7년 단임 규정과 국정자문회의가 있던 나라는 미얀마와 대한민국. 두 나라뿐이었어요. 또 하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사관생도 시절에 계속해서 네윈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을 존경했다고 직접 해요.
레닌한테.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충분히 상황 정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추측이긴 합니다. 추측이긴 한데. 아니,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상황체제 컨설팅. 어떻게 보면 진짜 상황체제를 배우러 간 것 같긴 한데 네. 이 미얀마를 감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희생도 생겼고 결국 또 중요한 방문했어야 되는 나라 뭐 호주나 인도는 가지도 못했잖아. 네, 거기다가 지금 테러범도 안 잡혔죠. 소문을 흉흉하게 돌죠. 또 순방은 취소하고 국내로 돌아오게 되고. 사실 세웠던 이 계획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미얀마 방문을 정했을 때 그거를 반대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책까지 씁니다. 미얀마 도대체 왜 가려고 했던 건가.